살아낼 수 있는 우리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우리 하늘교회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찬양과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 그만 당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함께 박수 하시면서 우리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날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 만나라 주님 만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가며 흔든 흔들 넘어지려 하는 내 삶을 예배 안에서 또한 믿음으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이끄시는 바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흔들흔들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또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세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함께하시는 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깊은 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 바라며 오로지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은숙 집사님 되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도록 같은 가치로 같은 무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덥고 더운 폭염이 기승을 부렸지만 어느덧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제 황금들판에 벼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자연과 아름다운 결실을 통해 삶을 만족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도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 복으로 나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언제나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하늘교회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시어 다음에는 함께 복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거듭나는 삶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80장 한 목소리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한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는데요.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좀 표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잘 살았다고 오른쪽 잘 사셨죠? 네, 잘 사셨고 왼쪽 보시면서 잘 살았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 표정 속에 힘듦도 또 행복도 같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하늘 소식 전합니다. 아, 하늘 말씀 기도의 모임 안내입니다. 형제 성도님들 매주 수요일 저녁, 또 자매 성도님들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에 육터의 대결이 응답서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모임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늘 새가족 과정이 오늘 예배 후에 해당되신 분들 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손으로 하는 묵상이 9월이 새로 나왔어요. 이 묵상을 중심으로 해서 새벽 예배 또 아침 예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각자 또 가지고 가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면서 주님 붙들며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우리 박준호 장로님이 내일 아침 8시 50분 그리고 9시 40분까지 교장 취임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리 하늘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다 하여 내일 교장 취임 예배에 같이 특별 찬양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 교회 이 우리 장로님 취임 예배에 함께 찬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릴 텐데요. 오늘 예배 후에 끝나고 나서 이곳에서 잠시 찬양으로 좀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함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야 되니까요. 학교 꼭 가서 학교 빠지고 조퇴하고 이런 건 조금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금 그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직장에서 조퇴를 내신다거나 조퇴는 아니죠. 조금 늦춰서 갈 수 있도록 조퇴를 취해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한 목소리 되어서 노래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만으로도 함께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학생들 진짜 너무 함께 하고 싶으면 네, 좋대. 네,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임 안내, 우리 예배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에 오전 예배 기도에 우리 김인석 집사님, 또 마음 나눔 안내 해외하동, 해외선교, 또 급식 지원 초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또 물질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우리 한옥교회에 오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처음 졸업생이죠? 그쵸? 네, 졸업생이죠? 나왔고 이렇게 또 방문해 주시기도 했고 또 오랜만에 나온 청년들도 있고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처음 나오신 네, 처음 나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많으셔서 고맙고요. 오랜만에 나온 분들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아멘. 시간 하루 전가대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여서 말씀 전해주실 때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또 신경 쓴다고 썼는데 감사합니다. 또 차은혜 목사님이 잠깐 그 이지한 아동부 적응 프로젝트 들어가셨어요.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계시느라 전산에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히 우리 그냥 하늘 중고등학교 소속된 분들만이 아니라 하늘 가족들 중에 내일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정상님이었나요? 이제 이렇게 외부에 교회 성가대가 온 적이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늘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교장님 되시니까 끝나고 많이 좀 같이 남으셔서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사할게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회개하여라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회개하여라 뜻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행동까지 바꾸는. 그러니까 좀 기준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자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여라 하늘나라 가까이였다는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이 괜찮은가. 실은 그래서 그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 아마 저희가 지난주에 좀 세례자 요한의 회개하여라가 무슨 뜻인지를 좀 위주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그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회개라는 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북은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첫 번째는요, 그 이야기를 하는 요한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 기준으로 괜찮은가? 라고 물어봤을 때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저희가 명성기 목사님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세상을 품은 아이들 보시면서 좀 저는 좀 전하면서도 제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래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과 2018년에 사는 우리가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일단 유대인들은요, 일단은 회당 교육, 그러니까 매주 지금처럼 거긴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아침마다 모여서 교육을 해요. 근데 교육이라는 게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베드로는 무식했다 뭐 이런 얘기 쉽게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어릴 때부터 최소한의 교육을 시키는 공교육이 한 몇 년 전부터 가능했죠? 꽃해야? 100년도 실은 심지어는 루터가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거의 공교육의 시초라고까지 보거든요. 직분 상관없이, 계급 상관없이. 근데 유대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회당 교육을 받았어요. 기본적인 예의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그런 걸 누구나 유대인이라면 다 받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유대인 사회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 시대만큼 뭐 우상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시대가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1년에 3번 정도, 지금은 이제 4번인데 그때는 3번이에요. 3번 정도 온 가족이, 그러니까 성인이 된 12세가 넘은 사람들을 우리 남자들이 다 같이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로 보면 서울까지 걸으면 며칠 걸릴까요? 서울까지 100km 하면 한 5일 정도 걷겠네요. 천천히. 저도 옛날에 그 생각 했거든요. 군대 있을 때 100km 행군을 자주 해봤어서 뭐 그냥 100km 하루면 되겠지 그랬는데 그 산티아고 가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일 정도를 갔다 오는 걸 1년에 3번씩. 저는 엄청났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한 곳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예루살렘은 일주일 내내, 실은 거의 한 달 가까이 예배 축제가 벌어졌거든요. 그런 거를 당연하게 여기던 때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좀 재밌는 건 그 당시에 지배자 누구였어요?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1년에 3번씩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전 국민이,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로마가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 뜻대로 하면 안 돼. 자기들 신앙 지키게 해야 돼. 라고 알려줬지만 여전히 지배자는 로마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앞에서 회당장이 설교하다가 여러분, 우리 로마는 우상입니다. 라는 말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의 질서 속에 살아요. 로마에서 성공한 게 성공한 거고 실패한 게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회당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꼭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를 드려요. 함께 모여서. 근데 이게 성전 예배랑 달라요. 성전 예배는 뭐 1년에 세 번이지만 거기까지 뭐 정말 일주일, 2주일 내서 가야 되는 거고요. 서울에 살지 않는다면. 근데 여러분, 이곳에 오는 거, 모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오늘 예배 오시는데, 왕복 2시간 이상 걸리는 분? 일단 저희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운전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신창이나 그쪽에서 버스 타고 오는 아이들이 1시간 넘게 걸릴까? 그죠? 저 여러분, 제가 볼때 대부분은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조금 더 해서, 뭐, 평일에도 모일 수 있죠. 그죠? 성경 공부도 할수 있고, 뭐 남성 교성교회 말씀 기도회도 있고, 그런 것도 좀더 하는, 심지어는 뭐 수련회 간다 그럴까요? 그런 생활을 해요, 열심히. 그런데 실은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 누구예요? 이게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계속 못 믿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실까요? 이건 뭘 물어보면 되냐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언제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언제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힘들 때요. 근데 뭐가 힘들어요? 혹시 이런 거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드려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기 가장 힘, 아, 사, 어, 뭐죠?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지난주에도 이 얘기 같이 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쳐요. 자기 좀 내버려두라고. 자기 사랑 필요 없으니까 제발 좀나좀 내버려두라고. 여러분 혹시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나 진짜 얘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어. 얘가 지금 막 무너지려 그래. 얘를 위해 좀 기도해줘. 내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하실 거예요. 부모들 정말 내 자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학생 사랑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들을 정말 하나님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언제 감사하기도 하세요? 언제? 대학 붙었을 때, 원한 직장이 됐을 때,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근데 고민들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감사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성가대 무슨 기도하고 올라오시나요? 찬양단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시나요? 하나님 제가 이 앞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직장 혹은 학교 가실 때마다 학생들 가면서 하나님을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사명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사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비난하고자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저희는 보고 배운 대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 보고 배운 대로 살고 있다고요.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눈,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기도 저부터 부탁하셨거든요. 성재야, 남산교회에서 보실까요? 옛날 얘기니까. 지금 아버지를 힘들게 만드는 장로님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 기도하는데 힘들어. 기도해줘. 정말 사랑할 수 있게. 저희는요, 보고 배운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가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어떻게 가는가가 여기 제일 부담되는 건 저네요. 왜냐하면 한올교회만큼 한올 가족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평일날 저를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근데 아마 그 당시에도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래서 이만하면 그래나 주일 예배도 나오고 성가대회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난 열심히 살고 있어. 심지어는 여러분 11조 진짜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 모태 신앙인에게 11조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처음 교회 다니면서 11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 정말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한번 해볼까? 이만하면 됐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부른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기준으로 네 삶이 정말 괜찮은가?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데. 이러고 살아가는 거 괜찮지 않은데. 지난주에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하셨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나 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 너무 부끄러운 부모였어. 미안해. 먼저 하나님을 믿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엄마 아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엄마 아빠께 너무 죄송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아빠.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이 선생님에게, 직장 상사가 부하에게, 부하가 상사에게 미안하다고, 나 잘못된 것 같다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요 마을 회당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걸음 이상 못 걸어요. 회당은 그 걸음 안에서 걸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껏해야 한 15분 30분만 걸으면 된다고요. 회당 가서 모이면 된다고요. 근데 광야는요 최소 며칠을 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곳이라고요. 광야라고 하면 저희는 광야를 별로 본 적이 없잖아요. 사막이 아니라 그냥 돌밖에 없는, 그 가운데 가끔 여기가 이제 수도원인데 좀 그래도 물이 좀 흐르는 곳에는 나무가 좀 있고. 여러분 저기 있는 게 쉬울까요? 물 하나 들어 이만큼은 내려가야 되고요. 올라와야 되고 가는 길은 정말 뜨거운. 여러분 이번 여름 정말 더웠죠, 그죠? 근데 그곳에 우리 잠깐 차 타러 가는 데까지도 덥잖아요. 이런 곳을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올교회가 어떤 분들에게는 마을 회당 같은 분들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모태 신앙인에게 주일날 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여기 지금 몇 분은 집에 갔다가 한두 시간은 미리 달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뭐 광야만큼 며칠은 아니지만 아마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이 주일 예배가 어떤 분에게 마을 회당 가듯이 편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주일 예배가 광야에 가듯이 마음을 내고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올 수 있는 곳이라고요. 그게 무엇이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 인생을 좀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한번 마음 먹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나는 꼭 세례 요한을 만나서 난 해봐야겠어. 그게 광야로 나가는 삶이라고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광야로 오신, 광야에 가듯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데 어디 한번 내가 예수님 만나볼까? 어디 한번 내 삶을 바꿔볼까?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는 거 광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요. 사람들의 반응. 광야로 와서 뭘 했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이곳에 오면서 자백을 했어요. 이 원어로 뭐 엑소몰로게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인정하다, 동의하다, 일치하다, 조금 더 가서 자백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의 기준에 나는 뭔 사람이라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먼 사람이네요. 제 삶에 문제가 있네요. 그 이야기들을 함께 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말 중에 제일 고마운 말이 생성자 내가 너한테 미안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 너한테 잘못, 목사 선배로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준 게 제일 감사하거든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게 요단강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냥 이 앞에 가서 이렇게 저희는 물 살짝 끼얹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저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이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래. 뭐랑 똑같냐면 저 사람 우리로 보면 교회 다닌대. 저 사람 교회에서 집사래. 저 사람 교회에서 권사래. 여러분 이 얘기가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이 괜찮은가? 를 듣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낀 정도가 아니라 난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세례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여라. 여러분 첫 번째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광야로 나와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기는 쉬운 거 아시죠? 그죠? 실은 그래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진짜로요. 광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매주 잘 나오다 보면 아니면 또 게다가 손으로 묵상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손으로 묵상 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서 제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13개 교회 가고 있거든요. 꽤 많이 하죠. 근데 다 쓰면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상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여러분 손으로 쓰는 것만으로 은혜 받은 여러분들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 그 밑에 메시지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죠? 갑자기 그분 이름이 되게 훌륭한 되게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감사합니다. 유진 피터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학생들이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유진 피터슨이 그러니까 좀 우리 현대 언어로 좀 이렇게 의역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게 완벽한 뜻이라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이해하기 편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쓰세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들고 가시는 것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갖고 가셔서 매일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쓰다 보면 은혜가 있거든요. 광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쓰다 보면 그리고 막 묵상하다 보면 내 가운데 내가 어떠한 하나님에게서 뭔 부분이 있는지가 보여요. 맞죠? 내 마음속에서 네, 이런 죄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 여러분 인스타에 올리세요. 찍어서 손으로 쓴 거 올리시고 아니면 가족들에게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내가 손으로 쓴 거 이렇게 복사해서 너도 한번 오늘 읽어봐. 근데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 쉽지 않죠. 그 이야기하거나 사람들이 너 지난번에 그런 얘기 나한테 보냈었잖아 뭐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딱 회개의 단계가 가는 거 맞는 거 같죠? 그죠? 여러분 한 몇 단계 정도 되세요?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렇게 잘 회개의 단계를 밟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깨버리는 사람들이 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그냥 얼핏 봐도 욕이죠? 개삐도 욕인데, 그죠? 근데 실은 그 얘기하면 그 개의 견권을 무시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독사는요 이게 살모사란 뜻이래요. 심지어 진짜로 물리면 죽는 정말 넌 악시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이 뱀이라 그러면 사단이라는 의미까지 있거든요. 이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씀 들으러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당황하겠죠? 게다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아마 회개는 하는데 열매 없는 회개, 열매 없는 결단 없는 회개를 하려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 7절에 실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그냥 보자마자 니네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야. 너희는 결단 없는 회개하려고 오는구나. 여기서 뭘 보고 요한이 안 걸까요? 찾으셨어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왔대요. 그걸 봤대요. 이럴 수 있어요. 나랑 같이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중에 저 사람 바리새파 출신인데? 라고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오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이러고 온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인들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랍비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항상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종교인이구나. 그냥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뭐 이렇게도 하는데 이 종교인들이 말씀드릴 앞에 테필라라고 이걸 달고 이거 가운을 입고 다니거든요. 항상 이거 하얀 거 쓰고 다니거든요. 좀 예수님 시대로 가볼까요? 이런 옷이었다 그래요. 갑자기요. 여러분 광야로 가요. 어떤 옷 입으실래요? 일단 긴 옷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짧은 옷이면 안 돼요. 하지만 얇은 긴 옷 입으시겠죠. 그죠? 이것저것 짐도 챙겨야 되고. 근데 이 옷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여요.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막 일단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 사두개파보다 마태복음 워낙 바리새파 얘기가 나와서 바리새파 얘기를 합시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과거에 들었던 바리새파 사람 외식한 사람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자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러니까 랍비들의 대다수가 바리새파였어요. 아까 말씀한 회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말씀대로 살자고 가르치는 사람들 본이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게다가 이 사두개파를 제가 좀 지나간 이유가 사두개파는 주로 귀족 출신이었고 그리고 실은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쪽 가문이에요. 근데 그래서 사두개파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파는 완벽히 평신도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라고 한 예수님 한 100년 이전부터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이 랍비들이 굉장히 존경받고 있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별로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정말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많은 랍비들 중에 대부분이 바리새파였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랍비처럼 잘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오류예요. 정말 유대인들의 역사는 아주 훌륭하다고 존경받는 랍비들이 있어요. 뭐 실은 뭐 저 에스라를 빼면 에스라는 뭐 그 이전이니까 에스라를 빼면 다 바리새파가 맞아요. 하지만 바리새파라고 다 존경받는 건 아니었다고요. 저 지난주에 우리 명성님 목사님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명성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네 고등학교 다닐 때 중창 다녔대요. 여기 혹시 저 말고 인천 출신 계세요? 인천 출신? 그럼 조금 아쉽죠. 그 고등학교도 인천 나오셨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중창단이 학교마다 거의 있었죠. 아, 이거 아시죠? 이게 인천 중창단이 유명했어요. 그죠? 그래서 인천은요, 그 학교 중창단이면 실은 팬덤이 있었어요. 여고의 여중 애들이 그 학교 중창단 보러 맞죠? 보러 가. 아, 역시 감사합니다. 보러 가고요. 큰 대회가 4개가 있고요. 작은 대회가 거의 매달 열렸어요. 큰 대회에는요. 1등 하는 학교들은 안 나가요. 그 작은 학교들 나가서 지들끼리 싸우고 큰 대회 딱 그 숭의교회 그다음에 내리교회 몇 교회 있어요. 거기서 하는 건 큰 거예요. 거기는 딱 동산 몇 개 있어요. 싹 가면 걔네가 1등을 착 차지했고 저희도 제목 보고 빛골 중창단 유명했거든요. 자기도 중창단이었대. 인천 출신이세요. 근데 가면은 중창단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대회가 다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다 찬양이고요. 실제로 중창단의 절대 다수가 다 교회 다녀요. 맞죠? 근데 교회 안 다녀도 중창단을 할 수 있다고요. 애들 유명하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사실 중창단이었다고. 근데 그래도 자기는 무신론자였다고. 대학교 가서도 자기는 정말 교회 다니는 데 정말 많이 욕했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봐요. 무리 중에 하나라고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을 꼭 믿는 건 아니라고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뭐그 얘기예요. 그죠? 무리 중에 하나라고 네가 그런 거 같냐? 더 읽어볼까요?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마 이 얘기를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그 목사님이 수련회 때 이야기할 때마다 무서우셨을 거예요. 나 지옥 가나 막 이래서. 그런 본문인데 여러분 실은요 좀 안타까운 게 바리새파 이야기가 딱 나오기 때문에 회개하는 과정을 잘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갑자기 탁그 흐름을 깨버렸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의 반응을 회개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어디로 나가야 된다? 광야로 나가요. 내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꾸려고 그곳으로 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 뭐를 자백해요? 죄를 자백해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나 이제 이 길로 갈 거니까, 나 이제 이 길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 없지만 나를 좀 도와줘. 근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도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무슨 얘기예요? 뭐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세례받고 바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 조금 너무 빠른 것 같죠? 그죠? 실은 하나가 더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제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무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아니, 하나님의 자녀 맞지만 그대로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한건 아니에요.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요. 맞죠? 그렇게 노력하며 살다 보니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회개의 과정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 몇 단계쯤 가고 계시고 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다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뭐 친구에 대한 삶에서 회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회개가 되고 그러니 끊임없이 넓어져 가는 거거든요. 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나왔던 명성진 목사님도 그 과정을 그대로 겪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뭐로 살았다고요?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대모도 열심히 하시고요. 정치학과 나갔으니까 더 그랬겠죠. 87학번. 인하대학교 정치학과 87학번이세요. 열심히 무신론자로 데모도 하고 뭐 그다음에 노래패도 만들어 갖고 나 졸업하고 나서도 막 선거운동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 나중에 뭔가 먹고 살게 필요하니까 노래패를 했었기 때문에 음향사업을 시작했대요. 왜냐면 뭐 그때 뭐 실은 뭐죠 스피커 막 이런 거또 하고 하려면 뭐 교회 아니면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향사업을 딱 시작을 했는데 뭐가 터져요? IMF가 터졌대요. 그래서 엄청 빚을 크게 진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들었대요. 정말 친했던 친구가 나한테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사장이 얘기하는 건숨 쉬는 것도 거짓말 같다. 나 당신 얘기 못 듣겠어. 여러분 이분이 대학교 때뭐 했다고요? 민주운동을 했던 사람이요. 진리를 위해 살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사냐? 라고 말했던 내가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나 이렇게 살아도 돼? 너무너무 고민하다 제주도를 갔대요. 왜 갔을까요? 죽으려고. 혼자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내가 이러고 살아도 되나? 그냥 나 혼자 죽으면 뭐 실은 아이가 이미 있었을 때거든요. 하지만 뭐 유산 안 물려주면 지비는 끊을 수 있으니까 혼자 죽으려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찾아와갖고 자기 살리셨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묻기 시작한 건 6개월 동안 나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는가? 게다가 여러분 이분 무신론자로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까지. 근데 장모님이 목사님이세요. 실은 목사님 딸이랑 결혼하려고 세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가끔 이제 장모님 댁갈 때는 교회도 가고 나는 무신론자지만 뭐 아내를 위해서 그러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날 살리신 걸 보고 아내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정말 진지하게 6개월을 물었대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 삶이 진짜 괜찮은가?
그리고 나서 2009년에 한참 나이가 먹은 다음에 신학을 가신 거예요. 여기 백석대 신학과 나오셨어요. 근데 가신 이유도 딴 게 아니었대요. 목회하려고 간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살리셨는데 나를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게 됐대요. 전 이 말씀이 참 좋았던 게 갑자기 수련회 중에 갑자기 뿅 하고 만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신학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땅에 중요한 분이구나.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2001년에 부천에서 장모님이 하시던 교회가 장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작은 교회였대요. 어른이 한 15명, 20명. 근데 아이는 좀 한 30명 정도 된 아이가 많은 교회였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도사로 시작을 한 거예요. 담임 전도사 역할을. 근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은 경험을 한 분이다 보니까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이름이 그때 나왔대요. 아, 이 부천 촌놈들에게 이 부천 저희보다 훨씬 큰 동네지만 얘네들은 너무 그 조금만 그 마을에 갇혀있는 애들에게 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2005년에는 중국에 5명을 데리고 갔대요. 막 여기저기 후원받고 부모님들에게 얘네들 좀 우리 영향 좀 시켜줘야 된다. 비전 투어라는 이름으로 애들 데리고 갔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가끔 실은 한옥교에서도 목사님 왜 우리 교회에서는 해외 안 가요? 라니까 좀 예전부터 나왔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여러 가지 좀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에 아이들을 보내서 좀 교회도 체험도 하고 좀 견문을 넓혀주려고 그래요. 내 아이를 보내고 싶다. 흔들어 보세요. 내 아이를 기회가 돼 보내고 싶다. 당연하죠. 이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1번 보내고 싶다. 1번. 교회에서 간다면. 무슨 말인지 알죠? 12명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호주까지. 와, 점점 가격이 커지는 게 보이시죠? 하지만 내 아이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보내는 이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라는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보내고 싶은 교회가 된 거예요. 저 교회는 작은데 저 교회 보내면 목사 막 여기저기서 후원금 따다가 보내는데 우리 부모가 조금만 돈 더 내면 아 우리 아이들 그런 교육 시켜주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어른들도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가시다가 트럭 밑에 한 아이가 자고 있는 걸 봐요. 하다가 야 너 왜 여기서 자냐 그랬더니 얘가 뭐 얘기를 해요. 잘 곳 없으면 가자. 그 교회로 데려간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랬대요. 야 너 잘 나왔어 집.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교회들은 가출한 애들은 하나도 없대요. 다 탈출한 애들이래요. 집에서. 그래서 그 한 명 두 명 그 청소년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집에서 온 애들이었겠죠.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애들이 또 갑자기 한 애가 어느 날 2시 반이 학생부 예배인데 갑자기 같이 사니까 어린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저 전도해 올게요. 그랬더니 동네 PC방 삥 놓은 거예요. 얘가 좀 힘있는 애인 거죠. 3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전도한다고. 여러분 어때요? 딱 중고등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들 말이 아니라 예배 시작하고 30명의 애들이 와요. PC방에서 솔직히 여쭤볼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싫었다고 불편했다고. 다시 물어볼게요. 세상을 품은 아이들 왜 이 이름 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봐요. 이제 그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오던 애들이 있었을까요? 떠났을까요? 많이 떠났대요. 많이 떠났대요. 여러분 그럼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요? 우리 지난번 주에 그 펀드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IQ가 140이다가 100으로 떨어진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실제 현재 모습 보여드릴게요. 현재 밴드를 이끌며 틈틈이 이곳 아이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하는 전환빈 씨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자립했다. 그리고 지금 자신과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한다. 아무래도 친구들이 이제 그 전에 음악을 하기 전에는 이제 되게 무기력한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 아니면은 뭔가 이제 흥미로운 뭔가를 찾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 음악을 하고 무대에 서면서 이제 친구들이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좀 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얘가 본드에 중독이 돼서 IQ가 100까지 떨어졌던 애예요. 근데 본드를 극복을 하고 예고를 가고 예대를 가고 지금 아이들 있고 심지어는 청소년 지도사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여러분 비전 투어도요. 실은 목사님 되게 속상해 하시는 게 실은 원래는 이제 부모 돈으로 갔겠죠, 그죠? 부모 돈으로 비전 투어를 하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얘네한테도 좀 그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후원을 받았대요. 근데 후원을 해주던 사람들이 끊트래요. 왜냐면 걔 우리 동네 범죄자인데 왜 그런 애들한테 우리 기업 돈을 써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서는 호주 보낼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애들 위해서 주시겠어요? 실제로요, 그 함무라비 11화에서는요 출발을 하다가 비행기가 돌아와요. 그걸로 끝나요. 결국은 해외를 못 가는 걸로 끝나요. 그 드라마에서는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더래요. 데리고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걔네한테 여러분 솔직히 해외 가는 거 돈 들어야 안 들어요? 엄청 들잖아요.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그 문제 아들 있죠, 사람들이 볼 때 문제 아들을 데리고 보내는 거 제일 싫어하더라고. 후원을 하더라도 거기만 내 돈 쓰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지금도 하세요. 이상하게 이 땅 안에 있고 자기가 익숙한 문화 속에서는 그냥 예전의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냥 양아치 소리 듣는 그 아이의 모습,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비행 청소년, 위기 청소년 칭호를 받는 그 모습인데 해외로 나가게 되면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그런 존재라는 걸 몰라요. 그 문화적으로 완전히 단절되고 공간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 아이들은 그냥 애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거든요. 세상을 품은 아이들은 산티아고 순례, 몽골 힐링 캠프, 대한민국 국토종단 등의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까지 모두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실은 너무너무 힘이 들대요. 이번에도 몽골 자전거로 횡단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열매 맞아요? 열매 맞아요? 실은 저 사람들만 열매일까요? 실은 목사님 자체도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방임된 가정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배우고 훈육받지 못한 채 범죄의 길로 빠진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려고, 그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려면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법 제도를 바꾸는 일에도 개입하게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학문적인 일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정치적인 일도 해야 되고 뭐 제가 다니는 데가 국회랑 법원이랑 이런 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세상을 품은 아이들 지난주 이번주 이제 오늘까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회개한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지금도 실은 정말 꾸역꾸역, 제가 꾸역꾸역이라는 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얘기 나누다 꾸역꾸역 했더니 그 말 너무 좋다고 정말 그런 것 같다고 꾸역꾸역 하루하루 만들어가고 계신 그런 단체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 세상 품은 아이들 이렇게 하나 쓰시고 기도하면 어떨까? 실은 올해 말에 저희 뭐 기획위원회 같은 거 하면 실은 뭐 교회는 저희가 더 커요 여러분. 저희 세상 품은 아이들 단체는 직원이 18명 있는 단체지만 실은 교회는 저희가 더 커요. 혹시 저희도 후원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같이 마음으로도 같이 하고 여러분 회개하여라는 질문 지난주에 이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신 질문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이 괜찮은가? 혹시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움직이시다면 우리 어디로 나아갈까요? 광야로 나아갑시다. 익숙한 삶에서 조금 벗어나 봅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문제가 있었다고, 나 바꿀 테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를 위해서 받는 게 뭐다? 세례예요. 나 혼자 힘으로 못해, 좀 도와줘, 공동체로 도와줘.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시작, 주제 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 가끔 은혜 받고 나면 내 능력인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비추어 난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그게 몇 년이 걸리건 그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열린다? 근데 어떤 열매가 열린다? 좋은 열매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회개 열매가 맺혀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찬양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할 거예요. 근데 실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좀 예전에 불렀던 느낌도 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거 딴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쳐 너무너무 형편없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이게 단지 제가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굴 미워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 삶이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저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살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천천히 갈게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기준으로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저 광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겠다. 세례는 함께 가는 거거든요. 혼자 갈 수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길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요 오해하지 않을게요.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않을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갈게요. 기고만장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이 열매가 열리는 삶이 되게 하실 걸 믿어요. 혹시 여러분 벌써 이미 맺혀진 열매들이 있죠? 예수님 때문에
혹시 그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열매 하나님의 거네요. 열매 잘 나누며 살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들 함께 품으며 고백하여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함께 서게 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네요. 우리 안에 그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네요. 그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네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함께하네요.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그 길을 서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문제없다고, 다 너의 문제라고 그렇게 회피하며 살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나를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하여 나와 함께 일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나아가겠습니다.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갈 수 없으니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 나와는 상관없는 삶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아니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 맺어가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성만찬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밥 먹을 때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 평화의 증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가, 네, 주변 두 명 이상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같이 성령 임재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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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받은 자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우리 결단에 찬양합시다. 그래서 꼭 다 가져가 주세요. 오늘 다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연습할 테니까요, 내일 1교시 그러니까 8시 50분부터 9시 40분 혹시 같이 계셔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 연습